흥이 이끄는 대로 도착한 울산의 한 동네. 이곳에 흥 하나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 있다는데. 안녕하세요. 이 동네에 흥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. 저 밑에 울산 수족관에 둘 쪽을 한 내려가 보세요. 저 밑에요? 네, 저 보이네. 아, 그 청가. 맞다, 잘해요. 그 옆에 있어요. 에, 갑시다. 내가 아니니까 여기 옆에니까.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 보니. 여기에요? 여기에요? 진짜 바로 옆이네.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신명나는 소리. 본인의 흥에 취해 정신없이 장구를 두드리는 이 청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트릿 장구 파이터로 불리는 임형규 씨. 이미 전국적으로 행사를 다닐 만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사인데요. 장구를 두드리는 현란한 퍼포먼스 덕분에 직관이 아니더라도 흥나는 걸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보고 가야죠. 으헤이!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가볍게 스텝 밟아주고 장구채는 신나게 둥짜라라라라라. 경쾌한 심벌즈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 뭐야 왜 나도 너도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되는 거지요? 장구 파이터다운 격렬한 공연 멋져요. 와, 아니 이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그 제가 벚꽃 축제장에 가갖고 품바님 공연을 봤는데 장구의 매력에 제가 빠지게 되어서 장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학생이었던 형규 씨가 장구에 홀려 매일같이 두드리다 보니 장구의 색다른 매력을 알게 됐다는데. 장구의 매력은 지금 한 5분 중에 한 분 꼴로 이제 장구를 칠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분들에게도 다가가기도 쉽고 배우기도 쉬운 악기. 매력을 가진 건 장구뿐만이 아니랍니다. 장구에 먼 친척쯤 되는 북 또한 형규 씨의 장기. 북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. 북은 또 장구랑 또 다른 매력과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. 흥 텐션 끌어올려주고. 장구 칠 때처럼 현란하지는 않지만 묵직한 파워가 느껴지는 북소리의 울림이 남다릅니다.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당신을 진정한 흥마스터로 인정합니다. 멋진 공연이었어요. 이제 곧 형규 씨의 본업이 시작될 시간. 칠판에 열심히 적어내는 이것은 형규 씨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저희 오늘 수업할 거 이제 악보 쓰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때 덩기덕 쿵더러러 막 이렇게 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저희도 같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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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은 바로 장구 수업 수강생들인데요. 항상 수업 전에는 친목을 위한 티타임을 가진다고 합니다. 일주일에 두 번 보니까 동기관들보다 훨씬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. 선생님 아직 전과하시나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주시고 너무 막 신나고 좋습니다. 젊으시니까 정말 퍼포먼스는 짱이거든요. 뛰고 휘두르고 근데 그거를 못 따라해도 저희들은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죠. 잔잔한 분위기에 티타임이 끝나고 시작되는 수업. 품 같은 거. 수업 나갈 건데 네.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? 네! 이제 악보 보고 칠 정도는 되죠? 네! 오늘 같이 첫 수업 1번, 2번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엇따다궁 따따궁 두 번 할게요. 시작! 위에서 한번 치고 밑에서 한번 내려올 거예요. 시작! 말로 한번 하며 보여줬을 뿐인데 금방 따라하는 수강생들 역시 저희 흥의 민족 피가 흐르기 때문일까요? 잘한다. 장구 치시면 좀 어떠세요? 기분도 좋을 때가 있고요. 리듬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맞추다 보면은 너무 덩실덩실 춤던 날개 이렇게 칠 때도 있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한 곡 보여줍시다. 아싸! 아싸! 여러분의 흥 DNA가 깨어날 무대가 펼쳐집니다.
파워풀한 음악과 군무로 스타트. 아이고 저 우리 PD 좀 알려봐요. 이렇게 신나는 음악과 안무와 연주가 함께하는 무대는 일단 봐야겠죠. 이런 칼 군무 칼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흥이 오르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지. 아우 나도 장구 치고 싶다. 신난다. 흥도 굉장히 좋고 신바람 나고 이걸 한번 치고 나가면 온몸이 개운합니다. 운동 한 10시간은 한 것 같아요.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정말 이렇게 칠 때는 너무 뭐하지 뭐 이렇게 황홀할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. 기분이. 매일 수강생들과 함께 흥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형규 씨. 사람들이 흥과 끼를 발산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? 이 장구의 매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국악기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또 다양한 퍼포먼스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.